성도 여러분, 밤새 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33장 예전 찬송 381자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333장 예전 찬송 381자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10절 예, 좀 다룰 게 많아 중간에 끊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짧은 제리입니다만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우리 그 계시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이 직접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 신약에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많아도 하나님이 직접 내가 누구다 이런 말하는 거의 드물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우리 흔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은 하나님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다. 이 하나님이 가지신 창조주로서의 전능성과 영원성을 이 한마디 다 담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헬라어 자음이 있는데 헬라어 자음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끝이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알파와 처음이었다. 이 모든 우주 역사의 처음, 그 창조를 말하겠죠. 시작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언젠가 역사는 끝이 날 것이다. 그걸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다. 그게 이제 끝이란 뜻이에요. 오메가란 뜻이에요. 알파, 오메가. 뭘 헬라 사회에서는 알파가 오메가가 항상 처음과 끝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우주만물을 시작도 하셨고 마지막 끝도 맺으시는 이 역사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네, 그럼 하나님은 창조 때만 있었고 마지막 심판 때만 있고 그 가운데는 뭐 하냐? 그것도 질문하겠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도 있고 지금 존재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뿐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영원성입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 다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장단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으니까 마치 이 세상이 인간의 세상 같고 내 고집과 내 감정으로 세상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속에,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과거를 거쳐서 오늘 현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의 과거 어쨌든지 또 지금 현재가 얼마나 어렵든지 또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전을 누릴 것이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안전을 누릴 것이다.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다. 전능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설명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전능 아닙니까? 이 전능이란 헬라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건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사건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또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 이런 뜻이 그게 전능이에요. 전능이 뭐냐면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붙잡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 눈에는 아니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나? 이런 고난이 왜 생겼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하는 뜻대로 이루어 가고 붙들고 계시는 분, 그게 전능이에요. 사실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전능한 존재라는 건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만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이 요한이 정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황제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제자된 사람들 정말 비참하고 지난주에 설교드린 것처럼 요즘에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얼마나 많이 순교당하고 고통받았습니까? 그 비참하고 순교당하는 내일을 알수 없는 그 죽음의 깊은 계곡 속에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는 잊으신 것 같아요. 이래 사자밥에 대해서 물도 뜯길 때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 원망을 얼마나 할수 있죠? 우리 안도 슈샤코의 침묵의 그 소설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이래 순교당하고 죽는데 뭐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능이란 말 속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이라도 우리 모든 인격과 우리 삶과 환경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장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참 예, 지금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막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하고 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고 또는 악한 인간을 만나서 고난을 당했더라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스리시고 관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요한이 사도행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자기 소개 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초대교회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인간의 말장난이나 자기 재능을 자랑하는 또 그런 말장난의 위로 너 힘드니까 참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본인이
날마다 지금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의 환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고 또 그 주님의 메시지를 당시 그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먼저 사도 요한은 자신은 무슨 대단한 위치에 있는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런 계시록 같은 성경을 쓸 정도로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게 무슨 적개심도 없고 긴장을 느낄 필요도 없고 사도 요한이 이상한 사람인가 그 거리를 둘 필요 없다는 내 너희 형제다. 이 사도 요한은 성경에 많이 그렇게 특히 바울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 안에 형제라는 거 형제 형제 자매 우리가 모든 동지라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권위의식이나 우월감을 떨쳐버리고 자기의 엘리트의식을 떨쳐버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형제다 이거 지금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예수의 나라, 예수의 환난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란 말이 원문에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N이란 말이 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그 환난이라는 이 원래 의미는 압박을 받고 압력을 뜻하지만 여기 이제 신앙적으로 박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거 뒤에 지금 나라 나옵니다만 그럼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동참했다 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악이 배제된 영원한 하늘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지금 유배 아주 돌로 된 섬에 유배 가서 힘든 상황이지만 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 자, 참은. 외부 충격에서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뭐 힘이 없으면 당해야지 어떡해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걸 참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고난 오면 그걸 고난을 받아들여서 그걸 능동적으로 이겨내는 거. 고난이 또 왔냐? 내 삶에 또 위기가 닥쳤냐? 그럼 또 이겨내는 그런 적극적인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불어닥쳤던 온갖 종교적인 탄압,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많은 탄압들은 그 어떻게 개인이 다 이겨내겠습니까? 성도들이 참 많이 고통을 당했을 텐데 개인이 다 견뎌낼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때는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이겨내려면 예수 안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그 스스로 이겨내 보려고 일을 아무래도 잘 안 되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인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당한 환란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란 역사가 오늘 이 하루에도 충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이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만족할 수 없고 또 신앙 때문에 속상한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속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거란 거예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왜 내가 밧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가?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밧모섬. 우리나라 제주도가 지금은 좋은 섬입니다만 옛날에는 제주도 유배 가면 제일 멀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 좋게 생각했죠. 거제도 이런 데는 다 유배지였습니다. 특히 한산도 이런 데는 또 그 뭐 여러 가지 섬나라 섬들 많지 않습니까? 그건 다 유배지였습니다. 흑산도 이런 데. 근데 사도 요한 때 밧모섬은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만 가는 곳인데 내가 지금 왜 밧모섬에 있는가? 밧모섬에 있었던 기간을 우리가 아쉽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체포돼서 지금 밧모섬에 유배당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활동을 했습니다. 뭐 사도야 안 뿌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던지고 순교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위대했던 믿음의 순교자들 많지 않습니까? 뭐 많은 위대했던 선교사님들 계시죠. 그럼 일일이 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도요한이 그런 존재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난당한 자들과 또 지금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동참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에서 권면했습니다. 바울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우리 이미 로마서에서 보셨습니다만. 아, 영광만 받고 고난은 받기 싫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그다음 10절에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 성경을 쓰게 됐던 이 놀란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면 그게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돼 있대요.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최후의 인류를 심판하는 그런 날도 되지만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 예수님의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말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걸 우리 주일이라 그래요. 주일. 이 주일이라는 뚜렷하게 이 주일, 주의 날, 주일, 주일이면 주일인데 주일이라고 기록된 것이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밖에 사실은 정확히 없습니다. 뭐 때로 어떤 사람들은 주일 개념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초대교 안 그랬겠습니까? 유대교에서 나왔으니까 유대교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분리돼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 1세기 정도는 그냥 가다가 원래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다가 안식교가 지금도 그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더 중요하다. 부활을 이루신 이 부활의 날, 주님의 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키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을 예배 드린다.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가당착 모순이에요. 구약을 지킬 것 같으면 지금도 예배 드리지 말고 뭐 소잡고 양잡아 제사 드리고 해야 되죠. 딴건 하나도 안 하면서 날만 그렇게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말하는 모순이죠. 물론 이 주일을 지키게 된또 다른 뭐 어떤 개념들은 실제로 로마 시대 때 황제의 날 이렇게 해서 매월 첫째 날과 한 주일에 한번 그게 이제 지금 말 일요일인데요. 그날 황제의 날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은 황제의 숭배 날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이지 않다 그렇게 비판해요. 안식교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죠.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은 황제의 날이 아니고 이 날은 주의 날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황제를 숭배하는 날, 그날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주일이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렸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날 모여서 황제 숭배를 부정하고 예수만 기념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날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생각했던 그 유산이 지금 2000년 이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 주의 날뭘 했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주의 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날이 중요해요. 우리도 그 주의 날에 이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걸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요한이 경험한 건 성령에 감동되었대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만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완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정신이든 나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의 역사로 요한에게 지금 많은 환상을 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들었죠?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앞에는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데 환상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란 거예요. 나팔 소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예수님 재림할 때는 나팔 울릴 것이다. 뭐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큰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찬 계시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큰 소리 나는 것은 하나님 임재나 또 하나님 명령을 전달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무리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고 했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났다 준비해라 그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나팔을 불렀는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주는 날이기 때문에 큰 나팔 소리를 불었다는 것. 비록 사도 요한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유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모습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이 성령의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고 특별히 이 고난당한 자들에게 이 정말 소망과 생명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그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일곱 교회에 전할 모든 메시지를 이 고통 가운데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누구라도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둘러싸인 어른 환경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을 볼수 있고 하나님의 기대를 또 하나님의 확신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주의 날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그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의지하고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억울한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의 사도요한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이 땅의 격려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고 우리가 주 예수 제자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와 주셔서 지금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힘겨운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 절망하고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뚝 세워지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권능과 능력이 모든 성도님들 상황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특별히 투병 중인 모든 환자들 어려운 상황과 또 지금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또그외 모든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수많은 민족들 위해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